저희는 막 겉에서 화려하게 어떤 기교를 부리진 않아요. 공간의 본질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공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죽는 공간 없이 다 저희 가구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 모듈. 네네. 그다음에 이쪽에 한 모듈을 중간에 같이 붙인 거네요. 대형 주택도 가능하고. 그럼요. 넓히고 네. 넓히고 위로 올리고 올리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부였던 거죠.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정보를 한 대 묶어서 어플로 출시하면 정말 좋겠다. 가격, 품질, 고객 평가까지 다 비교해보고 실시간 견적까지 받는, 무엇보다 소비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캠핑 제국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초창기 3년 전 첫 출연하실 때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건축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웨이비룸 업체입니다. 자, 여기 와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인데요. 아, 이쪽에 또 웨이비룸의 일종의 소규모 단지가 생겼습니다. 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웨이비룸의 또 컨셉과 주택 건설 방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가장 젊은. 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캠핑 제국에 출연하는 분 중에 가장 젊은 네. 네. 대표님이십니다. 자, 여기 경기도 양평인데요. 네. 자,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기역자 형태의 네, 박스 두 개를 연결한 듯한 네. 네. 세컨하우스가 하나 서 있고 작업실도 네. 저렇게 하나 제작이 그냥 일종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같기도 한데 네. 또 그렇진 않고 실내가 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저 아래쪽에 보시면 또 세컨하우스인데 이제 네, 저거는 네. 두 개를 연결한 건가요? 네, 저거는 아 저거 세 개 연결된 거고요. 세 개. 이거는 두 개 연결됐고 또 별도의 게스트하우스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뭐 어떻게든 결합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네. 경기도 양평에 네. 아, 고객분들이 이렇게 네 맞아요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죠. 네. 아. 건축주분들이 제가 땅을 소개해드려가지고 제가 아. 분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단지 만든 거 아닌데 네. 여기 땅들을 이제 하나씩 다 붙어있는 것들을 사셔가지고 다 이렇게 저희 웨이비룸으로 건축한 케이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웨이비룸은 보시면 일종의 다 박스 형태예요. 그죠? 네. 네. 박스 형태를 추구하는데 아 건축에 대한 기본 네. 그 컨셉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막 겉에서 화려하게 어떤 기교를 부리진 않아요. 네. 그냥 뭐 공간의 본질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내부도 되게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게 어쨌든 인테리어라든가 건축 디자인이 이것도 유행이잖아요. 그쵸. 3년 지나면 우리나라 되게 빠르기 때문에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의 본질에 되게 집중하면서 모양 자체도 화려한 박공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어떻게 보면 박스 형태 네. 그 외장재도 하나로 다 갔고요. 저희 또 특징은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 이 침대 프레임도 다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빌트인으로 끼워 넣어요. 그게 공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네. 그 죽는 공간 없이 다 저희 가구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초창기 때도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컨셉 그대로였거든요. 자작나무 네. 합판으로 네, 맞아요. 전체 마감이 되어 있고 벽실을 바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외형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네, 맞습니다. 심플한 모던. 네, 유기한 컨셉입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깔끔하게 가도 건축주분들이 가구 놓고 소품 두면은 네. 이렇게 막 화려하게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컨하우스 위주로 하십니까? 세컨하우스랑 저희 단독주택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요즘에는 그 리조트 글램핑장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4층짜리 기숙사 이렇게 뭐 400평, 500평짜리도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모듈러 공법을 가지고 다양한 건축 형태를 만드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리패브 방식이잖아요. 공장에서. 네, 맞아요. 네. 한 80% 이상 네. 제작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가구까지 다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아. 거의 90%, 95% 이상 다 완성된 걸로 다 드려요. 아, 공장에서 지금 네.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네, 네, 맞아요. 다 만들어서 10%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딱 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안에 가구나 이런 거 다 해서 옵니다. 그래서 못 만들어서 사실 수 있게 네. 저희 최대한 만들어드리고 있죠. 자, 프리패브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에 훨씬 가격이 낮춰지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가격이 좀 더 건축적으로 네. 보면은 당연히 좀 저렴하긴 해요. 근데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여지도 나중에는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로봇이 만들어요. 로우팔이 다 만드는데 그래도 저희는 모듈러긴 한데 사람이 100%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 금액이 엄청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있으면은 뭐 저렴해지지 않겠나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이 건축을 네.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네, 올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게 되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면 규격화된 상품이니까 맞습니다. 여기 네. 설계된 대로
명령을 내리면 로봇가 네. 생산해서 네. 조립만 하는 방식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건축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외장계도 일단 너무 단순해요. 네. 색깔 지금 보시면 저렇게 갈색 톤이 하나 있고 네, 네, 네. 블랙 톤 두 개만 네. 쓰시는 거예요? 색깔이 저희가 딱 네 가지로 정해놔요. 네 가지. 웨이브룸 어떤 아이덴티티에 맞게. 네. 근데 저희가 화려한 걸 선택하지 않는 게 실제 자연에 오면은 이 우드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돌 색깔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자연에 묻어 들어가는 걸 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소재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합성 목재 계열의 네. 자재 이름은 하이클레딩이라는 소재이긴 한데. 하이클레딩. 이게 이제 어서 빛을 받고 네.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변형되거나 네. 변색되거나 그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사실 이게 겉에 네. 약간 코팅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합성 목재 보면은 만지면 나뭇결이 느껴져요. 근데 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얼핏 보면 나무처럼 보이지만 네. 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합성 목재 비슷한 네, 소재로 네. 되어 있고 자, 요 세컨하우스 요거 몇 평짜리입니까? 보시면 높이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거는 4m 이건 네. 3.3m 높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공용 공간이니까 거실 네. 이쪽은 침실 보시면 되고 이건 전체 9평 정도 규모의 모듈 하나랑 6평짜리 이렇게 두 개를 붙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5평 15평 보시면 됩니다. 데크가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고 네. 저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데크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뭐 20평 가까이 될 것 네,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가격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짓는 거 이 모듈이 1억 1,50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억 1,500 정도 됐던 거 그 정도 같아요. 가격이고요. 네. 요거 작업실은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서 네. 뭐 6평짜리 저희가 3,500부터 뭐 4,600, 5,000까지 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장실 넣고 주방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의 3,000대 정도 보시면 돼요. 3,000대로 만들 수 있다. 자, 대략해서만 1억 한 4,000, 5,000 들어갔겠네요. 네네네. 주택만 건설했을 네. 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대각선을 보시면 네. 이렇게 박스청 이제 선반도 있고 요것도 직접 만드신다고요? 네, 이거 가구를 아예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장도 있고 네. 이거는 이 건축주분이 요즘에 좀 위스키에 빠지셨대요. 아, 술 취향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 위스키 장으로 이렇게 만든 케이스고요. 또 이제 주방이 네. 일반적으로 있고 원래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막 옵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 주방도 있고 아일랜드.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전기 온수기나 이제 난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에 빌트인 시켜서 겉에 보면 지저분한 게 없어요. 네. 천정도 네.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높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스크린 내려오는 거죠? 네. 한번 켜드릴까요? 아, 리모컨 방식이 영화 같은 거 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주변에 좀 영화 시끄럽게 봐도 방해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괜찮을 거예요. 오늘 월드컵 파이널에 이따 저녁에 보신다더라고요. 아, 네. 아직 입주 안 하시는데 오늘 먼저 오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웨이비룸 여기 다 자장감 합판으로 전체가 다 네. 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벽지를 쓰지 않고 네네 네, 되는데 이걸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돈을 더 들여서 원목은 일단 가공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공 잘 못하면 시간 지나면 누래지고 뒤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만져보면 되게 매끈매끈해요. 이게 저희는 자작합판 9T를 사용, 9mm 좀 두꺼운 걸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 UV 코팅을 해오기 때문에 모든 가공을 마감재로 적합하게 변형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와가지고 원래 샌딩하고 코팅하고 이랬는데 이런 작업 대신에 공장에서 더 깔끔하게 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창호 여쭤보겠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로이유리 네, 다 네. 쓰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단열에 신경을 썼고 기본적으로 벽 두께 네. 몇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벽 두께만 300mm 돼요. 그래서 단열재 기준으로 하면 단열재가 120mm에 네. 플러스 100mm 내단열. 그래서 단열만 220mm에 벽 두께 더하면은 300mm 나옵니다. 여기 또 양평이니까 네. 또 단열 규정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중부 일지역인데 그것도 훨씬 더 맞아요. 저희가 만드는 건 국내 어디든 다 적합하게 구조 단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이제 건식 온수난방이 네. 다 네, 엑셀 네. 파일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바닥에 다 깔려 있고 이 엑셀 깔리는 온수난방도 공장에서 다 설비가 네. 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서 전혀 설치만 하면은 거의 이제 공사가 네.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순수 제작 기간은 4주인데 고객분들하고 네. 얘기할 때는 6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4주 동안 만들고 나머지 2주 동안은 뭐 체크한다던가
그리고 변수가 있잖아요. 뭐 네. 날씨라든가 이런 변수 때문에 저부터 6주라고 제작 기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주. 자, 6주고 이제 제작된 다음에 이동해서 네. 설치하는 건 하루 정도면 될까요? 설치는 단일 모듈이면은 4시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이렇게 결합해야 되는 것들은 보통 현장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5일 정도? 네. 결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액도 사실 현장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결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안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좀 너무 심플해갖고 네. 좀 놀랬거든요. 네. 여기 샤워기 아 있고 변기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렇게 네.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세면대는 여기 밖에 빠져있죠. 네, 세면대는 밖으로 네. 뺐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신 것도 건축주의 의도예요? 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어. 아니, 넓어서 좋긴 한데. 네네. 당연히 뭐 수건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런 게 아직 안 달리긴 했어요. 아. 근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좀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하려고 아. 하고 있어요. 일단 깔끔, 네. 심플. 단순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수전도 이렇게 해서 손 씻는 세면대 정도만 딱 해서 거울까지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이죠? 네 맞습니다. 네, 누르면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화장실 옆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거의 안방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 데스크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 안쪽으로 넘어가면 침대 매트리스가 올라가는 네. 네, 침대가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네.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가구도 만들어졌고 네. 이 전적으로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다른 것들이 있는 것 대신에 호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침대 프레임 그리고 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 그리고 모든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바깥에 나무나 자연환경 보면서 날 좋을 때 문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쉽게 나갈 수 있고 이런 좀 외부랑 내부랑 연결성을 좀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침대 프레임도 만들었고 이런 간접등 포인트 같은 것도 네. 조명 나오고 이런 것도 신경 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앞에 이제 거의 뭐 통창 비슷하게 네. 예, 문이 있다 보니까 네. 밖이 바로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날씨는 뭐 바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은 물론 치겠지만 네. 네, 앞에 데크도 있어서 약간 프라이빗하게 저기서 뭐 담소를 나누거나 네.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창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쪽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세컨하우스는 사실 여기 안에 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액티비티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랑 최대한 좀 커넥션에 집중을 하면서 네. 제가 설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네. 저 안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쪽 거실에서 보시면 여기 또 통창이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삼중유리죠? 네 맞습니다. 통창이 있어서 개방감은 뭐 여기는 뭐 더 따질 수 있는 정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통창이 일단 벽보다는 춥겠지만 네. 뭐 커튼을 치고 네, 세컨하우스가 뭐 거의 주거 형태로 매일 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주분의 니즈에 맞춰요. 이 건축주분은 개방감이나 시원시원한 거 이런 뭔가 감성을 더 집중하는 분이셨고 단열이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맞게 저희가 네. 창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작업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게 이게 작업실입니다. 네. 아 뭐 이분이 어떤 작업을 또 건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딱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만들 경우 보시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약간 컨테이너 같아요. 네, 내용한테 해갖고 네. 네, 근데 똑같은 자재가 들어갑니다.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네, 들어가고 요것도 벽두께가 동일하게 들어갑니까? 벽두께는? 네 똑같아요. 건축물과 똑같이 들어가고 네네. 네, 통창을 덮고 이 안쪽에 보시면 그냥 통으로 비어있는 느낌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이 따로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런 추가적으로 6평 정도를 많이들 하세요. 6평. 그 의도가 보통 창고로 쓰시는 분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로 쓰시는 분도 있고 하신데 이 건축주분은 그 미디어 아트 작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와서 작업실 용도로 뭐 나중에 책상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고 네 바닥 난방로 들어가 있고 네. 똑같아요. 화장실하고 주방만 없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붙박이장 같은데요?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약간 농막 사이즈예요. 네. 6평이니까. 네, 맞아요. 저희 장점이 네.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딱 일체화돼서 깔끔해 보이는데 실제 열면은 수납 공간이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구 설계부터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구까지 다 열리는 이런 것들이라 수납 공간도 되게 많고 네.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특징을 보면 진짜 직업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소재 자체를 다 통일성 있게 네 맞습니다. 어느 하나가 튀지 않게끔 다 통일성 있게 들어가고 한번 닫아봐 주시죠. 정말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것도 그냥 한 번에 싣고 왔겠어요? 한 트럭에?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한 번에 싣고 왔고. 네, 위에도 자작나무로 다 네. 되어 있고, 저쪽에 사이드 쪽에 네. 무드등까지 네. 들어가. 그러니까 밋밋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텍스처로 저희가 줘가지고, 네. 좀 이질감은 없대? 조금 그래도 포인트 홀로 주면서 저쪽에 간접등까지 넣어가지고, 그래도 밋밋함을 그나마 없애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건축주 요청할 때마다 다시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저 박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박공은 저희가 건축주분들이랑 상담하면 결국에는 이 모양으로 선택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폴딩 창이잖아요. 네. 한번 닫아봐 주시죠. 뭐 사실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청만 한다고 하면. 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류만 좀 갖춰지게 되면은 또 나름의 개성이 있는 세컨하우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 밑에도 지금 웨이비룸 들어오는 자리인가요? 네, 여기는 저 6평짜리 농막 사이즈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저기는 이 9평짜리 모듈이 두 네. 개가 붙어가지고 네. 전체 18평에서 20평 사이 정도 나오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그 트램블링이라고 그러죠. 방방이. 네. 네. 방방이도 갖다 놓고. 건축주분의 조카가 있으시대요. 아. 조카를 위해서. 그래요? 아, 이걸 조카를 위해서? 네, 조카를 위해서. 마당에다가?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입주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여기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려가지고. 네.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뭐, 세컨하우스니까 오늘은 안 계시고. 네네네. 네. 어제까지 계시죠. 어제까지 주말이었으니까.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나가셨는데. 불멍 나신 것 같네요. 네. 불멍 하시고 가셨네. 아, 특이한데요? 출구가. 왜? 네. 포치가 아니고 유리로. 근데 자칫 이거 청소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단점이에요. 유리가 오염되거나 네. 하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네. 있습니다. 청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할 때 가끔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한번 닦아드렸는데 또 비 오고 나면 결국에 이렇게 돼요. 아, 모양은 예쁜데 네. 밝고 좋은데 이제 그게 좀 약간 단점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개성은 있습니다. 출입구 네. 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데크 방식으로 네. 막혀 있고 들어가시고 보시죠. 네, 실제 지금 입주를 하신 건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안방처럼 쓰시나 봐요. 네. 네. 네, 안방처럼 쓰는 네. 웨이비룸. 여기도 붙박이장 다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다 저는 옷장, 있고. 그리고 네. 침대 프레임도 있고. 침대 프레임까지 다 만들어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모든 벽 방식은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똑같이 네, 동일한 시스템으로 네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방이고요. 네. 이 구조는 네. 모듈이 기역자로 붙으면 저희가 폭이 3.3m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긴 쪽으로 붙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실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 홈에 어떻게 보면 단점을 폭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18에서 20평 정도 규모의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한 모듈. 네네.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모듈을 네. 중간에 같이 붙인 거네요. 네. 네 붙여서 전체 널리가 이렇게 나오는 약간 모듈러 방식에서 야, 이거 어떻게 이 사이즈가 나올까 하는 거는 네. 두 개 붙인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붙이니까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계속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공법에 있어서 이제 농막 컨테이너하우스에서 개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일반적인 건축물로 모듈러 공법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걸 좀 한번 가능성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대형 주택도 가능하고 그럼요. 넓히고 네. 넓히고 위로 올리고 올리고 그렇죠. 하면 네. 거의 아파트까지도 비슷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 시도하고 계시죠 요즘에? 네, 아파트는 아닌데 네. 아파트 만들 생각은 없고 네. 넓히고 뭐 넓혀서 기숙사 아니면 상업빌딩 4, 5층 정도 규모 이하의 정도 네. 먼저 이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냉장고 사이즈나 아니면 이제 스타키 들어가는 공간도 다 이미 합의를 해서 네. 설계 단계에서 다 네. 나오는 거죠 사이즈가? 네, 이런 사이즈를 저희한테 주시면 네. 맞춰가지고 저희가 장 다 짜드리고요. 그래서 이 보시는 이 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해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에는 아까 저기 같은 경우는 천정에 시스템 네. 에어컨 들어가는데 아. 여기는 벽걸이로 들어가서 아. 저것도 저희가 보이지 않고 노출되지 않게 아. 저렇게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좀 더 뒤쪽에서 보시면 이 집의 포인트가 이 천창. 아. 이 천창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네.
채광이 엄청 잘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밝고 더 액티브한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보면 낙엽 떨어지고 이러면 못 치워요. 비 와도 치울지가 어렵고 단열도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붕 두께가 225mm인데 그렇죠. 이거 한 장이면은 네.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건축주가 선택하는 거겠죠. 네, 그럼요. 난 네. 그래도 이게 좋다. 네, 맞습니다. 난 겨울에 많이 안 올 거니까. 네, 네. 내가 청소 좀 안 하더라도. 네. 근데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천정에 지금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할 수는 네. 있겠지만. 밖에 사다리가 있어요. 건축주 사다리 타고 건축 올라가셔서. 그것도 이제 뭐. 그 하나의 뭐 즐거움이죠. 네. 그래. 세컨하우스를 만들어가는 즐거움. 안전에만 유의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특징이 봤는데 문 사이로 출입문 사이로 양쪽 화장실 두 개예요? 네, 두 개예요. 오, 되게 특이한데. 네. 아니 왜? 두 개인 이유도 네. 이 건축주분이 한 번 올 때 친인척 한 열 분이 오신대요. 아~ 그러니까 두 가족이 오는 거예요, 두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나눠서 쓰고 화장실로 아~ 그래서 두 개. 어,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떨어져 있거나 이쪽에 네. 하나 있으면 저쪽에 하나 있거나 그런 방식인데 양쪽에 마주 보는 방식으로 네.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요. 네. 네. 여기 화장실 바로 옆에 또 화장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네, 맞습니다. 쓰는 거로. 그 이유가 이쪽은 주차장이고요. 네. 주 메인 마당은 여기는 여기예요. 아, 이쪽. 네. 이쪽이기 때문에 화장실 아~ 이쪽 배치하고 침대에서 바로 앞마당 나갈 수 있게 아~ 제가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바로 침실에서 아 여기가 또 어 숲이 있네요. 네 맞아요. 오, 데크가 또 나와요. 네. 네. 조경을 좀 하시는 중이니까 네. 조경만 잘 끝나면 되게 네, 네. 예쁠 것 같네요. 네, 여기도 저쪽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볼게요. 글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들어와서 여기 출입문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출입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양쪽 출입문이 두 개인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도 있고 주차하고 들어오셔서 사용하시고 앞마당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데칼코만인데요? 네, 맞아요. 접어서 표기 대칭 되어 있어요. 네, 대칭으로 되어 있고 장점은 이 외부에서 차 지나다니는 거, 사람 지나다니는 거 노출되지 않게 그냥 아. 전적으로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마당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가시면 여기도 이제 침실 놓으면 침실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침대 프레임 네. 대신 화장대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파우더룸으로 네. 화장대, 옷장, 그리고 여기 냉난방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열면 이렇게 네 데크 연결되는 네 데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몇 평이라 그랬죠 대표님 아까? 이게 18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평 20평 네. 자 이렇게 짓는 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1억 2,500, 1억 3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천. 네. 네, 건설비만 건축비만 말하는 거죠? 네, 아 저희는 보면은 내부 가구 있잖아요. 네.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들어간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웨이비룸. 네, 네, 이제 4년 차. 3년? 3, 4년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채 정도나 지금 전역이 됐습니까? 한 70몇 채, 80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네.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 저희가 작년에 투자를 10억 받았고 네. 지금은 또 50억 원에 투자를 유치하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지만 큰 대기업의 어떤 가구 회사라던가 이런 쪽이랑 전략적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의 퀄리티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 이런 느낌, 감성이나 디자인은 많이들 따라하실 수는 있어도 이 퀄리티는 저희 못 따라간다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구부터 내부 마감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네. 자동차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직 나중에 한 4개월 테슬라처럼? 네 맞아요. 네. 저희는 건설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IT기업이네. 진짜 건설업계 네. 테슬라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제품의 공간화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웨이비룸 치면 됩니까? 웨이비룸 해서 나오지 않을까? 웨이비 스튜디오라고 웨이비 스튜디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웨이비룸 검색해도 되고요. 네. 아, 저 광고 하나만 해도 돼요? 네 하시죠. 저희가 12월 저희가 농막이 3,500만원이거든요 네네 6평짜리 근데 12월 7일까지 2,980에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말 네. 마지막 딱 세일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와서 네. 웨이비룸 단지를 작게나마 살펴봤습니다. 네. 공장은 경기도 화성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고 저희 캠핑제국 앱에도 제품 정보 올라와 있으니까 네.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